히오스도 많이 해봤어. 히오스는 아, 나 아직도 또 이걸 또 나 히오스 대회도 나갔는데. 여기 옆집 다음파 아시나요? 또 이제 또 우승자 출신. 히오스 대회 우승자 출신이. 대체 뭐였냐고? 나 그때 노루랑 거시기였어. 특코프 스트림 아닐 때. 야야야, 너 뮤지를 5학년 때 시작했다며? 그때 아저씨들이 나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난 그때 아직도 생각나. 1옵션 버스를 너무 하고 싶어하고 1옵션 배우려고 레벨업을 하는데 PK가 너무 심해갖고 아저씨들한테 아저씨 저기서 사람들이 저를 계속 죽여서 말썽에서 못 나가요 이러면서 뿅뿅뿅 이러고 있으니까 아저씨들이 아 그러면 너에게 40레벨짜리를 줄게 이랬고 40레벨 해가지고 그 이름 칭호 달 수 있거든? 칭호 달 수 있는데 그 칭호 달 때 칭호 달면서 마을에서만 놀아 이랬는데 왜요? 마을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러니까 랩다 당하니까 칭호로 다시 못 단대. 그래가지고 나가지 말라 했는데 난 또 나갔어 개 끌고. 그래가지고 아저씨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다. 보자. 스테파드랑 비글 있었는데 아 그거는 내가 깐지가 안 난다며. 저는 도베르만을 키우고 싶다며. 도타도 해봤어요. 아 자, 도타라고 하면 내가 또 이제 얘기를 할 게 있죠. 우리 해말머니 헬말머니 쌀 풀어주세요 이러면 이제 내가 도타에 대한 썰도 풀어드릴게요. 때는 롤이 한창 핫했던 시즌 2 5년 정도 됐을 것이요. 그때 내가 이제 롤2 프리시즌 때 그때 이제 롤을 시작을 했단 말이지. 그때 이제 AOS 장르라는 게 이제 한국에서 조금씩 유명해질 그런 타이밍이었어. 저는 이제 저는 원래 신작 이제 딱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올라가는 요런 상승세일 때 하다가 정점을 찍을 때 접어요. 이제 그때 이제 롤이 뜨면서 롤을 어느 정도 이제 즐기다 보니까 이제 도타라는 게임을 알게 된 거야. 원래 이제 원작이 거식이잖아. 도슬람 쪽이잖아. 아니 도슬람이잖아. 도타잖아. 그래가지고 이 감성이 약간 도타 감성이 조금 나랑 좀 맞는 거야. 약간 내 기준에서 각개 냄새를 맡고 약간 근본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롤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몇 명을 작업을 들어갔죠. 도타거실 이러면서 한번 해보자.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몇 명을 꼬시는데 성공을 했어요. 처음엔 그래픽에 약간 거부감을 보였는데 내가 이제 약을 쳤어. 그래픽은 게임의 중요한 요소가 절대 아니다. 이거 보다 보면 적응된다. 어? 롤도 처음엔 우리 어색하지 않았냐. 그래픽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게 게임 플레이 스타일이 도타는 롤 하신 분들 안 계는데 디나이를 할 때 내 미니언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도타는 내 거를 디나이를 시킨단 말이야. 내 미니언을 깎아가지고 디나이를 시킨단 말이야. 이제 그런 시스템 자체가 그 롤을 하던 애들한테는 존나 귀찮은 거거든. 그리고 막 상점도 와 진짜 세지냐. 상점도 약간 불편하고. 근데 나는 그 약간 그 감성이 너무 좋았거든. 어 존나 어려워 이거 너무 재밌어 이 존나 어려워 이걸 아 개재밌어 이게 난 동시에 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자고 꼬셨는데 그때 모두가 혜미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다 이상화되는 겨. 그래가지고 아 그때 이제 쓰린 마음을 안고 그때 당시에 내가 좀 어렸거든. 어린 나이다 보니까 마음은 저 게임이 하고 싶어도 친구들 따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접었다가 제가 거기서 도타에 미련을 버린 게 아닙니다.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친구들을 또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지 않습니까? 그때도 도타 영업이 한 번 더 들어갔어요. 도타 오토체스 유행할 때 야 오토체스 말고 도타 한 번 해볼래? 근데 안 넘어가더라고. 그때 이미 다 소문 퍼져가지고 안 되더라고. 메이플도 많이 했어요. 이게 또 메이플 얘기라면 아유 자꾸 게임 얘기 꺼내고 내가 게임 얘기밖에 또 안 하는데 메이플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또 썰이 또 들어가지 이제 나 해말머니 해말머니 메이플은 하셨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때는 말이다 내가 이제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갔을 때였어. 메이플이 이제 상승세에 올라올 때였지. 지금 같은 때가 아니었어. 이게 상승세에 올라 만렙이 45렙인가 50렙 그 언저리일 때 햄찬원이라고? 메이플 스토리에서 그때 당시에 캐시템이란 게 있었는데 그때 캐시템을 결제를 하고 충전을 하려면 전화기가 특별한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야. 요새 친구들은 잘 모르죠? 그때는 이제 그런 인증 과정 거치지 않아도 결제가 바로 됐었단 말이지. 본캐는 걔로 따로 있었어. 향춘이라고 불화사 쓰던 또 이제 법사였는데 그때 약간 힙스터 그런 감성이 있어서 혼자서 솔플만 했었어요. 부캐를 하나 팔 거 아니야. 그 부캐는 남캐였어. 그리고 남캐로 아직도 기억나. 캐시를 질러가지고 노란 바가지 머리를 하고 캐시를 떡칠한 다음에 헤네시스 광장에서 미팅을 열었어.
확성기로다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미팅을 열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미팅 시켜주고 그 헤네시스에서 네임드 활동을 했었지. 그렇게 중학교 때 한 달에 40만 원을 결제해 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엄마한테 당연히 들키겠지. 40만 원 나왔을 때 엄마가 한번 봐준 거였어. 전달에 막 10만 원 이렇게 나왔었어. 엄마가 얘가 한번 하고 그만하겠지라는 생각에 참다가 나는 부모님이 모른다는 생각에 막 5만 원, 10만 원 하던 게 통이 커진 거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 거지. 그랬던 과거가 있었다. 그렇게 메이플을 했어요. 아, 나 근데 안 해본 게임 많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임을 거의 다 해본 게 이상한 거지. 스트리트 파이터요? 그거는 안 해본 사람이 없지 않나요? 아니, 오락실 가면 다 있는 건데. 아, 또 이게 스트리트 파이터 하면 이게 또 철권 게임을 얘기하면 또 내가 더 할 말이 많지. 내가 또 옛날에 내가 이제 저희 이제 작은 아버지가 오락실을 또 하셨어. 저희 작은 아버지가 오락실을 하셔가지고 그 시골에 내려가면 그 마당에 오락실 기계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유명한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 땅 따먹기 해가지고 야한 그림 나오는 게임. 그거 나 원 없이 했어. 돈도 안 넣고. 오히려 나이 먹고 한 게임은 별로 안 된대. 옛날 게임 얘기하면 나 할 말 존나 많아. 진짜 동급생이요? 동급생 하면 또 내가 할 말이 많지. 또 이게 내가 초등학교 때 동급생 같은 그런 미연 씨가 그 약간 그거였어. 그 대세였어. 그만하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봐. 그 품의 시절 알아요? 동급생이 이상한 게임이 아니야. 이상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 미연 씨가 되게 잘 나갔었어. 그게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메이저한 게 프린세스 메이커. 그 다음에 약간 마이너 쪽으로 가면 동급생이 있고 사실 동급생도 되게 이제 그 마이너 축은 아니야. 메이저야. 근데 이게 초연이라는 게임이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CD를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더라고. 난 아직도 기억 속에 그게 아직도 맴도는데. 그런 이제 미연 씨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죠? 그 운동회. 대운동회. 대운동회도 갓겜이요. 추억을 팔아 취잡한 자발을 포장하는구나. 그렇지만 나도 해봤기 때문에 같이 포장하는 걸로 하자. 그래, 다 알잖아. 그때는 그 옛날에는 미연 씨가 이상한 게임이 아니라 그 우리가 지금 뭐 FPS가 유행하든 AOS 장르가 유행하든 그 장르의 유행에 하나였다니까요. 아니 포장이 아니라 이거 개말 못 들이네 이거. 아 이거 빨리 알잖아. 아는 사람들 있잖아. 왜 아닌 척해 다들. 왜 아닌 척하네 이것들이 다 알면서. 십덕이 아니었다니까 그때는. 오히려 그때 당시가 자유의 억압당하지 않고 게임이 나오던 시대였어요. 이 미영 씨가 지금처럼 십덕 게임 뭐 음란한 게임으로 인식. 아 뭘 알겠냐. 아 비둘기 비 요새 나오는 미연 씨들 얼마나 근본 없는지 압니까? 아유 요즘 것들은 근본이 없어가지고 내 그래서 요새 나오는 미연 씨를 안 하잖아. 근본이 없어가지고 그 옛날에 미연 씨라 하면 그 옛날에 고전적인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고전적인 감정이 없어. 분식집 했어요. 분식집 잘만 뭐 괜찮긴 하더라 요즘 나온 것들 치고는. 분식집인데 십덕 아니냐고? 아 십덕은 아니지. 게임을 한 건데. 저 뭐 애니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거지. 게임은 게임의 하나의 예술 장르로서 보는 거지. 게임이 얼마나 예술 장르의 그런 종합체인지 아십니까? 그 딱 그 영상과 그 공돌이의 감성과 그리고 이제 음악과 그림과 이 모든 예술을 모르네. 그래서 파밍은 어디까지야? 지금 5시간째 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마저도 이 5시간 중에 4시간은 성인물만 캤다고. 근데 안 나왔어.